저는 김선영 선수한테 신인 안영준 선수에게 최준영 선수에게 정정 선수에게 김민수 선수 질문이 있는데요. 저는 김선영 선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. 평소 인스타그램에 럽스타그램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어떤 비결으로 럽스타그램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랑이 아닐까요? 대표팀에서도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많이 오글거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좋아서 올리는 거라서 아마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. 신인 안영준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. 안타깝게도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입대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입대를 향한 마음은 어떠신지. 입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코치 분들에게 보고 뭐 상의해봐야 되는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언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포기했기 때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. 최준영 선수에게 질문이 있는데 부상으로 장기 공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재활을 하실지랑 코트 복귀해서 어떻게 예전의 폼으로 끌어올릴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.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직 이 아픈 바에 대해서는 재활을 아직 시작 못했고 다른 이제 이 아픈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이제 웨이트나 상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처음으로 이렇게 푹 쉬어봐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배틀그라운드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팀원들이 이거 보시면 김민수 선수 질문이 있는데요. 쉴 때는 뭐예요? 숙소에서 쉬게 되면 제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저는 요즘에 계속 어벤져 시리즈 뭐 그런 거 계속 많이 봐요. 어벤져 시리즈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가요? 이유가 있어요, 이유. 힘 잘 세고 아무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. 성격도 원혁 형, 평소에 무엇을 자주 먹나요? 저는 평소에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먹고요. 시합 전에는 좀 칼로리 낮은 것 쪽으로 바나나나 자극적이지 않은 설렁탕 약간 그런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. 정정 선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. 이번 시즌에는 3전슛을 어떻게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시도할지 모르겠는데 찬스가 나거나 언제든지 쏠 생각이 있습니다. 이번 시즌 선수들이 뽑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. 우리 막덩이 루키 안영준 선수가 가장 기대되고요. 저번 시즌 루키답게 시인답게 겁 없이 막 나가면 이번 시즌에는 팀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농구 선수가 되려면 진짜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원래 좀 잘 쪄요. 그래서 물만 먹어도 잘 찌는데 나름 좀 노력을 하는데 배부를 때까지 안 먹고 그냥 안 고플 정도까지만 먹고 있습니다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해만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자,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변함없이 응원을 많이 주셔서 선수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초반에 조금 부상자도 많고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제 후반기부터는 작년 SK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